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느 사이에 2022년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 자신과 함께 또 일하는 직원들도 역동적으로 움직인 한 해였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치열하게 뛴 한 해였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뤄왔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를 총정리하는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 내년 1월 초순까지 집필 작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시 공병호 TV의 유튜브 방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에 관한 신간과 함께 다시 2023년 1월 초순부터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칙칙함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태양은 항상 다시 떠오르고 가을이 가면은 겨울이 오듯이 또 겨울이 가면은 봄이 오게 마련입니다. 항상 성장하는 나날, 건강한 나날, 성취하는 나날, 의미 있는 나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